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도 하게 되는데요. 홍구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방송 전에 우리 사장님과 또 함께 방송을 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 미팅을 끝나고 드는 생각이, 아, 내가 그동안 참 건강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건강한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이 건강한 물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저 포티 나노 플러스와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티나노 플러스 정수기 앞에 보이시죠? 너무 예쁜 화이트 컬러 준비됐고, 뭐, 레드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 옆에 슬림한 이것도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지금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설명을 딱 들으시자마자, 아, 이 제품 사고 싶다라는 생각 들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이두 제품은 같은 제품이에요. 원하시는 컬러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그죠? 아이 같은 경우는 포티나노 플러스라고 해가지고요. 냉온? 정수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굉장히 슬림하죠. 뭐 원룸 사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아, 완전 근데 강추. 제가 원룸에 살잖아요. 네네. 그 원룸에 산다고 저도 그 원룸이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아, 왜냐면 저도 이제 원룸에 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수기를 들려놓기에는 내가 언제 좀 사용을 계속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 집을 좀 비우는 날도 많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합니다. 어떤 이사를 하냐면 물을 이사를 해요. 생수병을 6개짜리 박스를 하나하나씩 들고 지금 제가 저기가 708호입니다. 가끔씩 엘리베이터가 안될때 되면은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쵸. 물값도 그리고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근데 비싼데 정수기 사는 게 사실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제품 만나고 나서 제가 먼저 사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자마자 이거 좀 탐나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 나눴던 그런 정수기예요. 아, 인삼부 언니 안녕하세요. 신짜 언니 옷이랑 정수기랑 잘 어울린다, 오빠. 아, 그럼요. 제가 일부러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오늘 또 레드가 나올 줄 알고 미리 옷을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고객님 오늘 결제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요, 상담 전화만 남겨주시면 돼요. 렌탈 서비스예요. 오늘 혹시 이걸 정수기를 계약을 하시게 되시면요, 사은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가격 구성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아, 요 플러스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그럴게요.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제가 그 구성을 설명하기 전에 이 정수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자, 짜자잔, 요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제품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왜 정수기 우리 집에도 한대 놓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드시는지 이거 보시면 맞아, 이제 살때 됐어. 이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짜자잔. 기존에 많은 제품들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내 정수기는 미네랄을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걸러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설마 다 걸러내는 거 아니야? 고객님, 이 제품은요, 미네랄을 살리고요, 노로바이러스는 99.9%를 제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황사도 많이 되고요. 봄철이라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따지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드시는 물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좋은 점이 이거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 토요일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이 제품을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춘여인맘님 안녕하세요. 금표님, 혜리님 해주셨네요. 저도 좀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제 것도 좀 될까요? 네네, 이쪽으로 쭉 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이 제품을 딱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 가격 구성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오늘 결제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상담 예약만 하셔도 돼요. 자, 등록비 10만 원 있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면제를 해드릴게요. 플러스 가입비, 출장비, AS, 보증금 모두가 0원. 여기서 고객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좋냐면 기존의 타 홈쇼핑에서 10년 동안 거래를 해오시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대표님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는 올 영원입니다. 올 영원. 기존에 안 그랬어요. 짠, 더 좋은 혜택 좀 보여드릴게요.